자, 한번 준비해 보겠어. 22번 질문. 됐니? 자, 출발해 봅시다. 자, information is worthless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자, 일단 정보는 핵심 소재는 정보로 나오고 있네. 자, 정보는 가치가 없대. 만약에 당신이 절대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그 정보는 가치 없다, 무가치하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자, far too often, 너무 자주 companies, 회사들은 collect, 수집합니다. 뭐를 수집하느냐, 소중한 고객 정보를 수집한대. 근데 어떠한 정보냐면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일단 대세 정치 알 수 있겠어? 뒤에 and라는 동사 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지?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 현재 시제일 때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늘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잘좀 알아도 and 뒤에 s가 붙어 있는 거 앞에 있는 선행사 인포메이션이 단수기 때문에 수일치되고 있다. S가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AND냐 AND냐 고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고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회사들은 소중한 고객 정보를 모으는데 어떠한 소중한 고객 정보를 모으고 있느냐. AND BURIED, 결국에는 BURIED 되는, BURIED 된다는 얘기는 묻힌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묻혀서 절대 사용되지도 않는 소중한 고객 정보를 모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약간 처음 했던 논리하고 완전 반대되는 거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아. 그러면 그 정보는 가치 없다 그랬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객 정보를, 이 소중한 고객 정보를 모아놓고는 결국에는 묻어두고서 사용하지 않게 된대. 그럼 이것도 역시나 무가치한 정보가 돼버리는 거지. 자, they must ensure. 자, 그들은 must 뭐뭐 해야 됩니다. ensure 하니까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여기 접속사 대 생략돼 있는 거고. 그들은 뭘 보장해야 되느냐? 그들의 데이터를 accessible 하는 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accessible 한다는 얘기는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지.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언제? appropriate times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모아둔 소중한 고객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 for a hotel, 호텔에서 one appropriate time for data usage, 주어가 여기까지. 자, 호텔을 한번 예로 들자면은 적절한 시기, 뭐에 대한 적절한 시기냐면은 데이터 사용에 적절한 시기는 바로 체크인 할 때입니다. 어디에서?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러니까 호텔들도 많은 고객 정보들을 모아두고 있겠지? 그 모아둔 고객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들이 체크인 할 때래. I often check in at a hotel. 나는 종종 체크인을 하는데 어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느냐, 이러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대. I've visited frequently. 내가 자주 묵었었던 호텔에서. 자, 나는 내가 자주 묵어오는 호텔에서 종종 체크인을 합니다. 그래도 꼭 언니 붙었어. 지금 보니까 요 언니가 혼자 나온 게 아니야. 혹시 요거 보였어? To give. 자, 투부 정사 앞에 언니 달고 나온 거야. 아, 그러면 여기 for부터 시작해갖고 데스크까지는 뭔데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건 뭐겠어요, 얘들아? 그렇지. to 앞에 붙어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for 플러스 명사 형태는 무조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야. 자, only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 붙으면 이거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하지? 결과적 용법으로서 결과적 용법으로서 결국 뭐뭐 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자주 방문하는 호텔에서 내가 체크인을 하는데
결국 뭐 하게 되느냐? 의미상 주어가 투부 정사하게 됩니다. 그 의미상 주어는 뭐냐?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give no indicate, 그 어떠한 표시도 주지를 않는데. 어떠한 표시를 주지 않느냐? They recognize, 그들이 recognize 하고 있다라는 표시. recognize 한다는 얘기는 알아본다는 얘기. 누구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 나를 손님으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나이 호텔에 쉽게 하고 단골이야. 자주 오거든, 사업차. 그 오면은 단골이면 와하고 또 오셨냐고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한마디 하든가 아니면 웰컴 서비스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 같은 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자주 방문하는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서 알아보는 그 어떠한 표시도 없다는 거지. 그게 조금 불만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네. 그럴 거면 뭐하러 고객 정보 가져가냐? 이 호텔도 내 정보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쓰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가져가냐? 이런 논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비지트하면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라는 타동사 뒤에 지금 목적 없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고 봐야 하고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나 that 정도 보면은 되겠어.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그 호텔은 must have stored a record of my visits. But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front desk clerks. 일단 중요한 동사 표현 하나 나왔네. Must have PP. 요거 뭐지? Must have plus PP.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대한 강력한 추측이야. 강한 추측. 자, 그 호텔은 뭐 했음에 틀림없느냐? Store a record. Store가 지금 동사지. 저장하다. 자, 내가 방문한 기록을 저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은 don't make, 뭐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느냐. 그 정보를 목적 보호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 목적 보호가 형용사 나왔다는 거 하나 가져가도록 하고, 왜냐면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그들은 나의 방문 기록을 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보를 뭐하지 않게 한다? 접근하지 않게 한대. 누가 그 프론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주 방문하는 손님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지. 자, 그럼으로써 그들은 missing,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놓치고 있느냐?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대. 어떠한 최적의 기회? To utilize data. 데이터를 utilize,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쓰느냐? To create better experience.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이냐면은 마지막으로 focused on customer loyalty. 그러니까 고객의 충성도에 초점이 맞춰진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다. 자,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자, 여기에서 whether A이든 B이든 이라 그래갖고 지금 부사절을 이끌고 있거든. 자, 그들이 1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10,000 하니까 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든 심지어 천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든 the goal is the same.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로 그 목표란 뭐냐? create 만들어내는 건데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즐거운 고객 경험? Encourage loyalty, 충성도를 encourage, 높일 수 있는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나 정보 같은 것좀 사용해서 고객 충성도 좀 높여봐라. 만족할 만한 서비스 좀 제공해봐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에 여기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라고 역시나 이렇게 수일치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뭐 22번 질문답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었고, 우리는 한번 중요 부분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많이 나왔었지, 정보란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 선생님, 집사람이 진짜 많이 하는 표현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 안 쓰면 똥 된다. 그거랑 좀 같은 느낌이네. 자, 그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and s 붙어 있는 거 information과 지금 수일치 되는 거고, 그다음에 use pp 나와 있는 것은 buried하고 지금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거야. 과거 분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는 것좀 기억하고, 여기 to부 정사 추측할 수 있겠지. 앞에 의미상 주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must have plus pp. 그 다음에 요 must have plus stored 위에 나와 있는 that 있잖아. 요 that은 이거 뭐겠니? 그들은 주어 무엇무엇을 알아보다 타동사 me 나를 이라는 목적어도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뒤에 완전 한절 나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접속사 대시야. 그 얘기는 즉슨 얘 누구로 바꿔줄 수 없다는 얘기. 위치로 바꿔서 나오면은 이거 틀린 거다. 그러니까 위치로 바꿀 수 없다는 거 기억하고,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목적보호가 형용사 형태에 나온다는 거볼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에 초점이 맞춰진 경험이라고 PP 형태, whether이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encourage에 s 붙어 있는 이유, experience와 수일치되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